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서 강진이 발생해 벌써 2천 명이 넘게 숨졌고 부상자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하지만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이희정 기자입니다. 무너진 건물 잔해와 돌무더기가 곳곳에 가득합니다. 그 옆으로 담요에 덮인 시신 여러 구가 놓여 있습니다. 한 남성은 무너진 건물 속에서 찾은 아이를 안고 오열합니다. 현지 시간 7일 오전 11시 11분쯤 아프간 북서부 지역에서 규모 6.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. 이후 규모 4.3에서 6.3 사이 강한 여진이 8차례 더 이어졌습니다. 약 190만 명이 살고 있는 헤라트는 고대 유적이 많아 아프간의 문화적 수도로 꼽힙니다. 이번 지진으로 벌써 2천 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수는 1만 명 가까이 집계됐습니다. 아프간 당국에 따르면 지금도 수백 명이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특히 진원이 14km로 비교적 얕아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. 이번 지진이 난 곳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하는 곳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. 지난해 6월에는 팍티카주에 규모 5.9 강진이 발생해 1,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재민 수만 명이 발생했습니다. JTBC 이희정입니다.